첫 번째, 타지리의 대표 기술은 핸드스프링 백엘보, 타란툴라, 버즈스 호기, 그린미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지리는 포레이먼의 선택으로 1998년에 ECW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두 개의 챔피언십을 차지하기도 했죠. 세 번째, 2002년, WWF는 WWE로 개명된 이후 로우와 스맥다운 브랜드로 나뉘면서 타지리는 스맥다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WWF에서부터 같이 다녔던 토리 윌슨과 같이 첫 등장을 하죠. 네 번째, 타지리는 과거 로우를 완전 장악했던 악역 스테이블 에볼루션과도 잠깐 대립을 갖습니다. 당시 바티스타, 트리플 H와 각각 1대1 경기를 치르기도 하죠. 다섯 번째, 타지리는 WWF 라이트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1회, WWE 크루즈웨이트 챔피언 3회, WWE 태그팀 챔피언 1회, 월드 태그팀 챔피언 1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6일 히트에서 그레고리 햄즈와의 경기를 끝으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2006 ECW 원나잇 스탠드에 깜짝 출연하기도 하죠.